그렇다고 집을 나와? 나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이 추운데 애들 눈치 보여서 집에도 못 가고. 그러게, 나오려고 나온 건 아닌데 막상 나오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 아 근데 도저히 그 집에 못 가겠어서. 아이고 이 맹추야, 네가 왜 나오니? 강의사를 내쫓아야지. 네 며느리잖아. 아이고 며느리는 무슨. 나더러 그냥 회장님의 여자로 살래. 뭐? 회장님의 여자? 시장에서 노점하던 때를 떠올리래. 동전 한 입도 소중하던 때를 떠올리면 행복해질 거라면서. 그런 말을 했어? 아니 그 말을 가만 듣고만 있었어 넌? 아니,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 그냥 갑자기 막 다리가 후들거리면서 가슴이 막 뛰고. 그래서 그 말 듣고 나왔구나 너. 나를 자기 시아버지 꼬여서 하루아침에 팔자 고친 날품팔이 여자로 생각하고 있더라니까. 면전에 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니 싹수 없는 여자인 건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아니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나한테 상처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 상처받아서 내가 내 발로 회장님 곁을 떠나는 거 에릭 엄마가 바라는 거는 진짜로 그거 같아. 누구 맘대로? 혼인신고를 안 해도 재산 약정서가 뭔가에 사인을 해줘도 상속 포기 각서를 써줘도 끝까지 못 믿겠다는 이유가 그거였더라니까. 아니 그런 것도 다 써줬냐 너? 어. 정말 형편없는 여자구나. 어? 어우 분해. 잘했다 잘 나왔어. 당분간 여기 있어. 아니다, 너 나랑 여행이라도 갈래? 아니 근데 회장님은 너 집 나온 거 모르고 계시나 보다. 어째 조용하시다. 아까 신영동에 왔다고 문자해뒀어. 아, 회장님도 문제지만 우리 애들이 이런 사정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러게, 걔들도 요즘 편치 않은데. 애들이 왜? 아니 걔들이 그냥 요즘 안팎으로 일이 많으니까.